과연 유키는 어떤 경기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지 유키 경기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. 이지원님 맞으시죠? 네. 사실 경기를 진행하다가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갔어요. 근데 중간에 콤보 한 번이 딱 끊겼거든요. 아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갖고 계속 손이 떨려서 버튼 좀 헛눌러갖고. 보통 보면은 집에서 하시던 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. 아 다행히 저쪽 예선 때 할 때랑 할 때보다는 모니터가 좀 많이 나아져서 집이랑 좀 많이 비슷한 환경에서 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결승전 무대 위가 집하고 좀 가까운 느낌이었다. 자 이제는 보스전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떤 각오로 보스전에 임할 것인지. 보스전 가서는 제발 떨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평소처럼만 하면 된다. 왜냐면 콤보 한 번 끊겼잖아요. 그죠? 평소처럼 하면 올콤이니까요. 네 거기에 올 퍼펙트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 우리 장지호님 초반에는 거의 4촌 콤보였나요? 거의 비슷하게 콤보를 이어가다가 실수가 연속해서 몇 번 나왔어요. 네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긴장한 것도 있고 이제 1등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처럼 하지 못해서 진 게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. 아 평소처럼 하지 못한 게 팬이다. 하지만 무대 위니까요.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평소처럼은 하기 힘들죠. 네 아무래도 많이 긴장되더라고요. 많이 어차피 승인을 이제 가져갔으니까 정초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이채원님께 보스를 이겨라라는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 꼭 보스를 이기고 다키마쿠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네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시상식에서 뵙겠습니다. 네